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Kim Seung-won was the first Korean makeup artist to be invited to work on the celebrities attending the Cannes Film Festival. He is celebrated around the world for creating inspirational looks that every woman wants to imitate.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은 특정 여성이 갖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메이크업. 자연스러우면서 그 특정한 여성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끄집어서 표현한 그런 메이크업이 최고의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A person's appearance has a very strong influence on how people view you and how you feel about yourself. For example, for women especially, our appearance plays a very strong role. But there is something special that makes us feel and look even more beautiful. I'm not talking about undergoing surgery, but I'm talking about makeup. Well, today's guest is the first Korean makeup artist to go international and to be invited to the Cannes Film Festival to work his magic. So stay tuned to meet Kim Seung-won, the makeup artist who transforms women beautifully. Okay, let's say hello first.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선생님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뵀어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선생님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직책? 네. 보면은 보통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는 달리 앞에 internationally 붙더라고요. 네. International makeup artist라고 하면은 뭔가요, 정확히? 사실은 그 international makeup artist는 그 브랜드에서 붙여준 타이틀인데요. 아, 네. 통상적으로 그 자국의 그 영역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금 많은 편인가요? 사실은 그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는 네. 그 동양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은 아니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글로벌 브랜드의 네. 그 유럽에 있는 아티스트 한두 명이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타이틀을 달고 아시아 지역이나 각 나라 다니면서 네. 그 브랜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거를 네네. 소개하고 또 메이크업의 어떤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그 유럽의 특별한 아티스트들이 하던 작업이었었는데요. 네네. 그것을 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와우. 처음에 그 제가 유럽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를 봤을 때는 네. 그 사람은 꿈이었었습니다. 감히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네네. 제가 그 지나가는 얘기로 나도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지 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죠. 안 될 거야. 그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내 브랜드의 큰 회사가 네네. 그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를 불러다가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서 그 기회가 왔나요? 어떻게 해서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셨어요?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가 네. 그 활동이 되게 왕성하게 잘 한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시범적으로 네. 그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서 활동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네. 시범적으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간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이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크리스찬 디올에 있으면서 대만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연하게 저를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저 말고도 몇 명의 아티스트가 다른 나라에 시범적으로 갔는데 네. 그 제가 대만에서 했던 활동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아.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간 나라였었고 처음 간 나라에 그 한 백화점에서 네. 그 네 개의 브랜드가 네. 동시에 프리젠테이션 메이크업, 소위 말해서 메이크업 쇼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디올의 고객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분이 저의 네. 모델이었었고요. 그 모델을 무대 위에 올려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었고 다른 경쟁 브랜드나 기타 경쟁 행사를 하는 곳은 되게 화려한 그러한 장치를 하고 있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모델 두 명, 일본 아티스트 와서 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두 네. 시에 동시에 메이크업 쇼를 하는데 경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뭘 하셨나요? 대만에 처음 갔더니 대만 사람들한테 빨간색 바르지 말래요. 아. 예. 저보고 네. 대만 사람 빨간색 립스틱 싫어하니까 바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 빨간색? 그래 빨간색 바를게 이러고 빨간색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간색 들고 올라가서 네. 빨간색을 칠했어요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바르는 것은 두려워했는데 보는 것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발라주고 이거 봐라. 그 다음부터 뭐를 했냐면 말은 통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보세요. 네. 거울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 직접 메이크업하는 걸 보여줬어요. 갑자기 중앙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네. 다른 브랜드가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 콘서트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쇼를 지켜본 사람들이 네. 제품을 사주는 거예요. 매출이 5배가 올라갔습니다. 와우. 그래서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네. 2주 동안 가 있는 동안 전체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매출이 5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성과를 이뤘고 네네. 그 성과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한국의 로컬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아시아 전체를 투어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대만 갔더니 홍콩에서 부르고요. 네. 싱가포르에서 부르고요. 태국에서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서 졸지에 아시아를 투어하는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시아에서 한국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투어를 해? 네. 이런 활동을 해? 이게 이제 파리에 보고되고 야 얘도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시켜. 그래서 졸지에 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종횡무진 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저기 다 다니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쇼나 행사 네. 이런 여러 가지 네. 쇼나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쇼 혹은 행사가 뭘까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즐거운 기억이면서 네.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깐느 갔을 때. 깐느요? 네, 깐느 영화제 네. 갔을 때. 사실 깐느 갔을 때 처음에 제가 동양인으로 저밖에 네.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은 말도 잘 안 통하고요. 네네. 영어도 똑바로 못하는데 스페인, 뭐 이태리, 프랑스 각양각색의 나라의 그 언어를 이용해서 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뭐 하려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손짓, 발짓, 오케이? 색깔 이렇게 가리키면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네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라고 저한테 메이크업을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처음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거기서 일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나 누구한테 받을래? 라고 콜을 해야 가는 겁니다. 네네. 그냥 가서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그 깐느 해변이나 어슬렁 왜냐면 메이크업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빈둥빈둥 걸었는데 우연하게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분을 네. 다른 아티스트가 바빠서 못하는 바람에 제가 메이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좋다 나를 몇 시에 한번 해보자 라고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저널리스트가 갑자기 소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메이크업 할까 말까 한 김성원이는 네. 갑자기 하루에 15명씩 메이크업 하게 된 거예요. 15사람을요? 예, 이 거품 토할 때까지.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크업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아,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한테 되게 감사했었어요. 아. 네. 선생님 지금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선보여 주실 건가요? 아, 오늘 파티 메이크업을 보여줄 건데요. 아, 피부 타입이나 뭐 피부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거죠? 피부 타입이나 피부색은 기본적으로 네.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네. 피부 표현법을 베이스로 해서 네. 눈화장을 강조해서 약간 매혹적인 느낌, 아. 입술을 강조해서 좀 섹시한 느낌이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 피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피부 예,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이슈라이징 밤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 겁니다. 그 지금 피부가 촉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를 표현했을 때 피부 상태가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혹은 뭐 스펀지로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붓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모이스처라이징 밤은 이렇게 체온에 가볍게 녹여서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은 펴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브러쉬를 쓴 거고 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손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결에 따라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는 이런 동작으로 하는 겁니다. 오, 뽀송뽀송 촉촉해요. 완전 촉촉하죠? 네. 이렇게 촉촉하게 된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부결도 매끄럽고 그래서 피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또 약간 잔주름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프라이머를 살짝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인데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쓰듯이 브러쉬도 이렇게 누인 상태에서 먼저 길게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은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그 다음에 세운 상태에서 터치하고 마무리는 손가락으로 꼼꼼히 눌러줍니다. 브러쉬를 이렇게 누인 상태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요. 손이 빠르다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 얼굴이 감싸 돌듯이 가볍게 돌리는 그런 동작으로 하시면 천천히 네. 하셔도 속도가 빨리 피부 표현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의 컬러를 찾을 때는 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네. 파운데이션 컬러를 이렇게 두세 가지를 칠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컬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커버력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피부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밀착시키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눌러주면 묻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이 됩니다. 바로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을 그리는 건데요. 저는 세 번의 동작을 그립니다. 한번 그렸습니다. 보통 되게 단순하게 그리죠? 네, 안을 안 채우시고 라인을 자, 하나 하시네요. 내렸어요. 네. 두 개 그렸어요. 뒤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채워놓으면 모양이 만들어져 완성이 됩니다. 약간 아주 단순한 동작으로 눈이 커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눈 밑에 음영을 주는 것만으로도 눈이 커집니다. 눈 밑에만 지금 표현했는데도 매혹적으로 변했습니까? 네.
예뻐요. 네. 자, 다시 눈 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위에. 좀 감아보세요. 라인을 그리듯이 눈썹이 나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아, 눈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단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손가락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의 컬러인데요. 네. 점막 있는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채워넣고요. 약간 음영을 주는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끝을 이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로 밝은색 섀도우를 이렇게 덧칠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느낌의 너무 예뻐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하이라이트로 했을 땐 약간 금색이 네. 나는 네. 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더 밝은 하이라이트를 할 때는 약간 또 실버 느낌이었었는데 네. 네.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펄을 두세 가지를 쓰게 되면 막 뭉치고 네. 이게 잘 안 퍼지더라고요. 네. 지저분하게 보였는데 네. 너무 깔끔하게 예뻐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약간 골드 컬러의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컬러를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주면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두운 컬러를 베이스로 칠해놓은 상태에서 밝은색 컬러를 이렇게 덧칠해주면 이 밝은색 컬러의 변화에 따라서 눈화장의 느낌이 자꾸 달라집니다. 다시 눈 떠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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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좀 더 강조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또렷한 눈매가 연출이 되는데요. 자,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립 메이크업을 어떤 컬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레드 컬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네.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제가 듣기로는 네. 눈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거나 네. 눈에 포인트를 줬으면은 립은 좀 흐리게 가는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약간 여배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레드카펫에 들어가는 그런 시상식의 메이크업하고도 네. 연관이 되어 있고 파티 느낌의 메이크업인데 눈화장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입술까지 강조하면 좀 그렇고 입술은 약간 베이지 톤의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 고급스러운 세련된 그리고 네. 매혹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분위기 나죠. 이 베이지 톤의 컬러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술 산을 그리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입술 산이 예쁘게 잘 그려져야 전체 립 메이크업이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립 메이크업 할 때 표정이 상당히 예쁩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아직도 이렇게 하세요. 입술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술을 그리면 안 되고 입술을 이렇게 닫고 입술 끝을 당기는 겁니다. 살짝 미소. 미소 지은 상태에서 입술 끝에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하시면
리메이크하는 것도 예쁘고.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러쉬를 누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뭐 약간 브라운 톤의 컬러링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약간 음영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음영을 준 상태에서 살짝 쓸어서 정돈을 합니다. 턱선 있는데도 가볍게 칠해줍니다. 볼터칠하는 과정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과정에 쉐딩을 하는 과정에 약간 어색한 느낌은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 살짝 묻어있는 것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이렇게 칠했을 때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안 되고요. 적당한 양이 묻어있는 상태로 그거를 이용해서 어색한 부분을 싹 정돈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돈을 한번 해주니까 더욱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쉐딩, 치크 하이라이트, 파운데이션 전체적으로 다 발랐으면서 피부는 매트하지 않게 촉촉하게 이런 상태에서 묻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연출될 때 네. 이런 피부 젊어 보이는 또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네.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사랑스러워 보이는 피부.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If you want to look sexy and seductive, then try the smoky eye look by drawing dark eyelines to create smoldering eyes. And of course, flawless complexion is a must. Then go for the smoldering eye look to look sexy and glamorous. ...부터 네.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혹은 뭐 재능이 있었다거나? 사실 그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예, 그 단지 약간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네. 이쪽하고 전공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 뭐 전공하셨나요? 저 놀랄 것 같아요, 왠지. 축산입니다, 축산. 축산이요? 예. 국립대학교 축사과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 키우고 뭐 주사 놓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어머. 번식학 2년 했고요. 전혀 다른 예, 분야인데요. 네, 네. 그러면은 졸업을 하신 직후에 아무래도 보통은 전공을 살리잖아요. 그쪽 네, 네. 분야로 취업을 하셨나요? 사실은 그 축산과를 나와서 취업을 한 것은 화학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아. 화학회사 기술부의 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했었고요. 네네. 그러면 전혀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네.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계기란 네. 어떤 계기인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잃고 살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학교 졸업해서 직장 얻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게 남들처럼 이렇게 흘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과연 무엇을 잘할까? 네. 그러다가 문득 그래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 네. 맞아. 그러면 이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메이크업 하는 거를 물끄러미 나도 모르게 쳐다본 거예요. 커피숍에서. 어? 메이크업 해볼까?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메이크업 해볼까? 라고 제가 생각이 여기서 드는 순간 제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하셨어요? 예, 미친놈이라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안 그렇고 뭐 인터내셔널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 한국에서는 남자가 메이크업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터부시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 맞아요. 제가 네. 기억하기도 한 20년 전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만 해도 특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거의 다 여자였던 것 같은데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모든 분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느 순간에는 진짜 한다라니까 김승우 씨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 회사 그만두고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저를 신뢰하고 좋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기가 생겼고요. 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단지 할 게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저 나름대로 저의 잡을 정의를 하고 나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메이크업이라는 어떤 그런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그것을 가치로 만들고 그것이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로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잡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였었고요. 그런 생각이. 네. 네. 정말 멋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결정을 정말 네.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분명히 있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여자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네. 많았을 텐데 선생님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우셨는지 혹시 학원을 다니셨나요? 아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스쿨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송 메이크업, 스페셜 메이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방송 메이크업. 이게 뭐 사극 예를 들어서 상처 이런 상처 내고 아. 뭐 이렇게 폼 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수염을 붙인다든가 이런 네네네. 스페셜 이펙트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3일간 뷰티 메이크업을 배운 거예요. 3일간이요? 네, 네, 네. 그럼 3일간 이렇게 뷰티 메이크업을 배우고 네.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셨던, 그러니까 네. 즉 선생님에게 메이크업을 받았던 사람 네. 그분이 누군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 뭐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어요. 네. 뭐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냥 방송국에서 수염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면 아. 제가 수염을 붙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분이 수염을 붙일 때 준비하는 작업을 제가 했던 거예요. 약간 어시스턴트라고 예, 예,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 와서 물어봤어요. 김성원이 메이크업 잘하니? 네. 저는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 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아나운서 메이크업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졸지에 여자 얼굴도 제대로 못 만져본 김성원이는 네.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그 얼굴에 손을,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손을 댄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는데, 네. 거기다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결과는 엉망이었어요. 바로 모니터에 떴어요. 메이크업 막 여기 막 짝짝이에다 눈썹 막 이게 뭐 이러다가 그게 바로 모니터에 뜨니까 저거 메이크업 누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 그 이후로 김성원이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메이크업 한다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종이에다가 해봤어요. 처음에. 종이요? 예. 종이에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에다가 할 데가 없을까? 그렇다고 배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넓은 면적이 허벅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허벅지에다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처음에 눈썹 그리는 거. 네. 이렇게 이쪽에 이쪽 눈썹 그리고 바꿔서 이쪽 눈썹 그리고 네. 근데 여기다 그리다 보니까 또 느낌이 안 살아요. 네. 그래? 내가 해볼까? 내가 직접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눈화장을 하려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여성이 메이크업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하면서 제가 셀프 메이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하는 메이크업이 상대편 해주는 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이 제가 하는 동작을 보면 자기 얼굴에 갖다 대면 자기 스스로도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게 네네네. 일반적인 아티스트랑 저랑 가장 큰 차이고 네. 셀프 메이크업에서 시작해서 스페셜 메이크업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 메이크업이 되게 효율적으로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스킬로 발전을 했었고요. 네. 또 어느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입사하게 되면서
트레이너로서 11년 일을 하게 됐고 또 중앙대 예술대 대학원에서 패션 예술학과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4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적인 베이스와 스킬을 갖게 된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게 됐죠.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는 일단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리셨고 그 후에 이제 한국인들에게 더 알려지면서 또 대중에게 또 알려졌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선생님의 뭐 셀프 메이크업이나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에서 뭐 깐느도 가보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저는 배우를 상대로 한 그런 메이크업에 중심을 두는 아티스트는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이 쉽고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좋아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Celebrity makeup artist Kim Sung-won arrived at a studio in Paju, Gyeonggi-do province where a beauty show was being filmed. 안녕하세요. 네. 네,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 뷰티 클래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스트로겐 메이크업 하기로 했습니다. An hour before the actual shoot, Kim Sung-won met with the show hosts and the production staff for the final rehearsal. 야, 어찌 됐든 그 맨 끝에 계신 분 어깨는 쳐다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프롬프트 보시고 대답은 이렇게 그들과 아이 컨택을 하는 느낌으로 뭐 잘 하시니까. 네네. He appeared a bit dissatisfied after observing the model for quite some time.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야 모델이. 오늘은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모델이어야 되는데 기본 틀 자체가 좀 강해서 조금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컴플레인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는 분들 받으시나요? 네, 저도 받아요. 제가 해줄 때는 그렇지만 받을 때 되게 어색합니다. With 30 minutes left to go, Kim Sung-won also had his makeup done. So who was putting makeup on the world-class makeup artist's face? 저희 회사 이사님이세요. 이사님 메이크업 해주고요. 평소 이 김승환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승환 대표님을 안 지가 지금 19년째인데 늘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자수성가한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래서 많은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같은 업계에서 일한 지는 오래되셨다. 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요. 같이 역시 이제 브랜드 수석 아티스트 출신이에요. 뭐 샤넬, 또 맥, 에스트로더, 비디미치, 베네핏 수석 아티스트였어요. 예. It was 5 minutes before the shoot, and he put on the tiny mic to get ready. He has been on television numerous times over the past few years, so he didn't seem the least bit nervous. Two, three, two.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Sung-won made everyone smile and laugh with his witty remarks. It's no wonder he's highly sought after by beauty show producers. He gave a demonstration of a special makeup style called the estrogen makeup, which makes women appear more beautiful and radiant. It involves simple application techniques that were easy to follow.
것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돼서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치고 이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아, 메이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하고요. 왜냐면 이제 촬영하면서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럽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즐겁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중이 있거나 이랬을 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반응과 우리끼리 하는 반응과 이게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많은데 할 때가 더 즐겁습니다. 예. The confident and charismatic makeup artist, who is also an eloquent speaker, captivated the eyes and ears of the female audience members. He says it brings him great joy to bring out the inner beauty of women, and he's determined to help every woman in the world realize the beauty within herself. To 열정, 네. 이 자리까지 오르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만난 그 많은 고객들 중에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고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아티스트로서 일을 하면서 그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영국에 가서 일을 할 텐데, 그 셀프리지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잠깐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어느 날 그 80살이 조금 넘으신 노파 할머니를 메이크업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할머니가 되게 병이 깊었고 또 되게 아픈 할머니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파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서 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메이크업을 하면서 메이크업 하는데 그 서양이는 눈이 쑥 들어가 있으면서 이 눈꺼풀이 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섀도우를 칠하면 이쪽 눈꺼풀이 이쪽 가 있는 거야. 밀리죠. 이렇게 가 있고 막 메이크업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하면서도 별로 즐겁지도 않았고 또 결과도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냐면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저는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머니한테 네. 거울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거울을 보더니 그 아팠던 할머니가 표정이 너무나 환해지는 거야. 아. 옆에 있는 비서한테 나를 봐봐. 나는 지금 소녀가 되지 않았니? 모든 사람은, 모든 남성은 나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 와.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자신이 이렇게 네. 아름다워 보이셨으면. 그 순간 깨달은 거야. 제가 볼 때 그 할머니는 아까 왔던 그 아픈 그 할머니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 상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뱉어내는 그 말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가치가 아티스트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야,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형태의 진짜 아니면 젊은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그것이 그 아름다움의 진정이 아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쁜 여자를 보면서 메이크업 해주는 게 저한테 즐거움이었다면 네. 그 여성을 본질을 보게 되고 그 여성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끄집어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마음이 정말 뭐라 그러죠? 따뜻하면서도 마음이 네. 정말 움직이는 스토리네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여성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가치가 달라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홍콩에 가서 일을 하는데
홍콩에 어떤 고객님이 와서 저한테 메이크업을 하자고 이렇게 VVIP 고객님이었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코리아 스타일 메이크업 자기를 원한대요. 오케이. 네, 해줄게. 그때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서 건방질 때니까 폼 잡고 탁 이렇게 하려고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로 그런 마음으로 약간 오만해져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눈썹 여기에 당연히 칼을 갖다 대고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동작으로 칼을 딱 갖다 댔는데 이 고객님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왜냐면 회피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뒤로 못 피하니까 이렇게 뒤로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저. 아, 어떡해요? 저는요, 그 생날에 이 눈썹이 잘린 줄 알았어요. 피가 나는 줄 알았어. 너무나 놀랐어요. 네. 다행히 살은 비어지지 않았는데 눈썹이 이만해 이렇게 이렇게 수검쟁이 같은 이만 눈썹이 반이 날아간 거야. 저한테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과 영어로 섞어가면서 욕을 하셨어요. 네. 저는 I am sorry, so sorry를 수천 번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폼 잡고 있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김성원이는 엄청난 사고를 지셨네요. 예. 빌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 됐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자기의 몸에 나 있는 이런 머리카락이나 기타 등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거만하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인터내셔널이잖아. 내가 해주는데 넌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 갖다 한 거예요.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그 고객은 그 눈썹이 길 때까지 얼마나 저 욕을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서 거만을 떨 게 아니라 진정하게 고객을 알고 이해하는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그거였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아티스트로서 가치가 변한 거예요. 네. 김승원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담당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저를 만나는 고객 1명을 만족시키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고객 1명을 만족시키는 아티스트예요.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도 듣고 뭐라 그럴까요? 경험에 대한 얘기도 듣고 많은 스토리들을 들으니까 정말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최종적으로 선생님의 꿈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은 뭔가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김승원 프로 메이크업 팀, 에스킴 프로페셔널 뷰티 팀 이런 아티스트 팀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브랜드에서 한 15년 이상 된 그런 아티스트, 수석 아티스트 출신들을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면서 셀프 메이크업 중심의 여성들을 진정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정말요? 네. 오.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항상 늘 생각하겠습니다. Thank you. 브랜드가 빨리 나와서 저도 한번 제품들을 사용을 꼭 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셀프 메이크업의 대가다, 셀프 메이크업의 종결자다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는데요. 셀프 메이크업에 대한 팁을 마지막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직접 모델이 한번 돼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International Makeup Artist인 김승원 선생님께 Self Makeup에 대한 팁을 전달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메이크업 되게 잘하셨네요. 저요, 선생님. 제가요, 원래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주거든요. 헤어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평상시 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와,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사실은 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좋아요. 네, 피부가
네, 피부가 가장 큰. 네. 네. 건조하게. 제가, 맞아요. 네. 제가 지금 화장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파운데이션부터 바르는 네. 그 방법을 꼭 제가 배우고 싶었는데 네. 하, 어떤 것들을 배우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화장을 할 때 거울을 어떻게 보시는가 되게 궁금합니다. 거울이요? 네. 그러면 다시 어떤 거울로 메이크업하세요? 어떤 거울이요? 네. 있는 거울 아무거나요. 아,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네. 화장대에 있는 큰 거울로 메이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네. 이거 안 되고요. 또 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거울로 메이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눈 화장을 한다라고 할 때 눈 뜨고 메이크업할 수 있어요? 다 뜨고는 못하죠. 그렇죠. 살짝 실눈 뜨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메이크업할 때 인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한다면 네.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 뜨고 메이크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상 쓰고 하잖아요. 네. 여기 뭐 생깁니까? 주름. 주름 생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섀도우를 칠하거나 라인을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거울을 보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은 화장을 할 때는 손거울로 메이크업한다. 이렇게. 손거울로. 네. 손거울로 메이크업하고 큰 거울로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고개를 약간 들은 상태에서 두 눈을 편안하게 뜬 상태에서 내려보는 시선으로 두 눈 다 뜨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됐네요. 다시 이렇게 눈썹을 올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눈 밑에 할 때는 거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 밑에를 하시는 거고요. 네. 아, 다시 눈 위에 할 때는 거울을 밑으로 내려서 편안하게 두 눈을 뜨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일단은 도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무엇인가 얼굴에 칠할 때 이렇게 세워서 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이렇게 누인 상태에서 그려야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반대편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라인을 그린다든가 마스카라를 한다든가 립 메이크업을 할 때는 되게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네. 일단은 잡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왼손이요? 네, 왼손으로 끝.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가위. 가위로 도구의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상태에 새끼손가락을 펴니다. 됐습니다. 새끼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들으면 도구랑 새끼손가락이랑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네.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요. 오므렸다가 다시 펴요. 이 두 동작이면 메이크업 됩니다. 아.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대면 섀도우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이랑 펴는 동작이 되고요. 아이라인 그릴 수 있고요. 마스카라 할 수 있고요. 각을 이렇게 내리면 눈썹을 그릴 수 있고요. 그대로 내려가면 반대편 입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한 동작으로. 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네. 네. 그렇죠. 거울을 이렇게 보고 그대로 살짝 돌렸어요.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입술 해보세요. 입술. 입술이요? 입술도 내리고? 네. 네 그렇죠. 거울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쪽 반쪽만. 네. 반쪽만 이쪽만 이렇게. 위에 하고 그다음에 밑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이쪽부터 이쪽 반대 입술까지 그렸죠. 네. 반대편은 어떻게 할까요? 빙고. 자, 저를 봐보세요.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손가락 편 상태에서 오므렸을 때 이쪽 갔잖아요. 네. 손가락 편 상태야. 편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는 거. 손목을 돌리면 반대편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입술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와 이미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하시면요 네. 아,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않아서 손에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그 정도의 메이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셀프 메이크업으로 네. 섀도우 메이크업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저처럼 하셔야 돼요. 컬러를 칠할 때 손가락으로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손가락을 칠할 때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요, 이렇게. 네. 발랐어요. 손가락을 쓸 때는 잡아당기는 동작이에요. 눈동자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돌리면 섀도우가 원톤으로 칠해졌어요. 예뻐지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네. 손에 발라서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아까 이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받쳐도 되는 거죠? 네, 앞머리에서. 앞머리에서 네. 뒤로. 어, 예, 앞머리에서부터, 제일 앞머리에서부터. 더요? 네. 아이오를 따라서. 돌려주고. 그렇죠. 스탑. 볼 봐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장이 원톤으로 됐죠. 아, 그러네요. 예. 자, 저를 보세요. 다시 포인트 컬러를 칠합니다. 네. 아, 눈끝 외곽에서 안쪽으로 여기 쌍갑 라인에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좌우로 펴주면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 밑에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칠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됐죠. 네. 어, 눈매가 좀 깊어졌어요, 벌써. 네. 해보세요. 눈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포인트 네, 하려면 네, 가장 네, 어두운 네, 색으로 네. 해서 어떻게 했죠? 눈 끝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아, 안으로? 네. 아, 지금 손톱 때문에 안 나잖아요. 저기 보세요. 고개를 반대편으로 살짝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끝에서 눈썹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어, 네. 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네. 아, 좀 더 자연스럽게 정돈을 하기 원하면 좀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 컬러를 입면서 칠해서 이렇게 쓸어주면 눈화장이 3초에서 5초면 끝납니다. 오, 괜찮아요. 이렇게 반대편 순식간에 거울 봐보세요. Do you have trouble doing your own makeup? 아이홀 전체 칠한다 생각하고. Then take note of Kim Sung Won's tips and tricks on how to hold the makeup tools, make use of your fingers, and more. 눈화장이 어려우신 분은 practice these basic yet most fundamental techniques, and you'll soon be able to experience magic at your fingertips. 네, 아무나 받게 해드릴게요. 정말 셀프 메이크업에 대한 팁도 이렇게 주시고. 네, 네, 네. 오늘 정말 시간도 내주시고 네. 저한테 정말 아주 아주 네. 행복한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지금 오늘 배운 네. 선생님의 셀프 메이크업 팁을 기억을 하셔서 집에서 네. 혼자 한번 멋지게 화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Ye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감사합니다. you. Thank you. Thank you. Bye-bye.